아, 지금 옆에 오신 분이 어머님이세요? 어머니세요, 예. 아니, 어머님이 지금 뭐 갖고 오신 거예요? 간장하고 필요하다고 그래갖고 퍼갖고 오는 중이에요, 지금. 어머니의 간장은 국물에 빠져선 안 될 핵심. 어머니가 하시던 거 제가 물려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다른 건 다 아들이 직접 해도 간장, 된장 맛이 바뀌면 음식 맛이 변하니까 그거는 내가 직접 해주고 있어요. 어머니의 손맛 담긴 간장을 넣고 팔팔 끓이면 밑국물 완성. 이야, 이렇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버섯 중 으뜸이라는 능이를 물에 우려내는데요. 능이를 넣으면은 국물이 감칠맛도 나고 향도 좋고 몸에도 좋습니다. 가진 채소에 어머니의 간장으로 맛을 낸 밑국물과 능이를 진하게 우려낸 물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주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두부전골 대령입니다. 갈수록 추워지는 겨울의 길목에서 만난 뜨끈한 두부전골. 두부는 물론이요, 국물 또한 일품이니 자꾸만 향하는 숟가락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우, 표정들이 진짜 좋으세요. 그만큼 확실한 뭐 실력이라든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로 향한 제작진. 문전성시를 이루는 두 번째 대박집의 하루 매출은 주말이라 손님이 많이 찾아주셔서 한 천만 원 정도. 왜? 천만 원. 일매출 천만 원의 대박을 이룬 고수의 비법은 오. 대체 무엇일지. 초대박인데. 아, 진짜. 베테랑 주부도 놀란 비법으로 탄생한 대박 메뉴. 통오징어 돼지불고기. 직화로 구워 화끈한 불맛 살린 돼지불고기와 쫄깃한 식감 일품인 오징어의 환상적인 만남. 아우, 통오징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건 통통한 오징어. 이번에는 불향 가득한 돼지불고기 싸면싸 크게 한 입. 이야. 오징어는 쫄깃쫄깃하고 돼지고기는 부드럽고 느끼하지도 않고 참 좋아요. 국밥이 참 잘 맞아요. 네, 저는 오징어랑 돼지고기랑 둘 다 좋아하는데요. 이 집에 오면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직화로 굽기 때문에 불맛이 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통오징어 돼지불고기와 환상적인 궁합을 이루는 담백한 곤드레밥. 와. 매콤한 양념 올려 야무지게 비벼 먹으면 그 맛은 일품이라는데. 파도 좀 넣고. 맛있겠다. 우리는 오징어 불고기만 시켰는데요. 반찬이 다양하게 나와서 너무 좋아요.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통오징어 돼지불고기 한 상. 그중 오징어의 숨은 비법 먼저 파헤쳐보겠습니다. 마침 오징어 손질에 한창인 고수 발견. 고수의 손을 따라 쏙쏙 빠지는 내장을 보고 고수의 부엌 제작진도 한번 도전해보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결과는 대실패. 아이고, 어떻게 할 거야. 어려운데요 이거. 이 안에 등짝에 이게 붙어있어요. 이게 이거 안 분리시키면은 내장이 터지죠. 터지면 이 냄새가 날 뿐더러 오징어의 맛도 별로 좋지.